못했기 때문에 전국위원회도 열리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임 전국이 그 열리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위는 할 수 있다고는 하던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원 당규 개정이 이루어져서 전국위원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임 전국위원회가 안 열린 상태에서 못 열린 상태에서 전국위원회 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3시에 정원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그때까지는 의장으로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원 여부를 한번 판단하고 개최 여부를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위원회가 열리니까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열리지 못한 게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전환에 대한 반발 때문에 안 열렸습니까?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의장으로서 제1차 전국위원회가 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오늘 제가 의장으로서 이번 1차 상임위원회는 열리지 못한다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의장님 사전 예측은 못하셨나요? 성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측하려고 안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열리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결정한 상황에 따라서 저는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을 제가 못합니다.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안 오신 분들을 설득하셔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건 제가 제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당 지도부가 다시 논의를 해서 또 지도부라는 것은 이제 예전 같은 당 지도부였지만 지금은 이제 당선자들도 있고 또 많은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종합해서 개최 여부를 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진 상태에서 다음에 개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전국위원회 열지 아니면 뭐 전당대회로 갈지 이런 것들은 그 후에 결정될 문제가 있는데 그럼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그것도 제가 지금 내가 당 지도부에 있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지도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언급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몇 명이라도 성원이 안 된 게 맞아요? 45명이 정원인데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17명이 정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전국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하는 건 자체는 통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가동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국이 그때까지 기다리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일단 저는 의장으로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당원 단계에 의해서 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 전국위원회도 열리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상임 전국위원회 지금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고 오늘 이 회의가 소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건이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원 단계 개정안, 그다음에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건지, 김종인 비대체제를 어떻게 할 건지 때문에 당원 당규는 전국위원회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체제는 전국위원회에 성원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회의가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 당원 당규 개정권은 그 8월 말까지 그 새로운 지도부 체제 출범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는 그 규정을 개정하는 그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규칙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비대위 기간이 8월 말까지밖에 안 되는 게 당원상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죠. 당원 당규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의장님, 상임 전국위가 무산된 이후에 전국위에서 이렇게 다른 의결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러니까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당원 당규상의 법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못 열리면 전국위원회 자동으로 못 열린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건 내용이 또 중복되는 게 한 안건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안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안건은 상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근데 지금 관련해서 그 전국위원들에 대해서 뭐 국립에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혹시 있는지 제가 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의정자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으면 하기 싫다는 말씀을 의사를 많이 비추신 걸로 아는데 그럼 만약에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전환은 통과가 되면 바로 이어서 그 기간도 좀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거는 제가 언급할 때 상임위를 다시 모집해야 돼요. 그거는 아마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우리 선거가 참패한 선거였기 때문에 우리 당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지상의 최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서 결정이 돼야 그래야지 어떤 단일 체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지금 어떤 사람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여러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는 제가 지도부의 기도하고 또 지금 현재 제가 당선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저는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오늘 회의가 소원이 안 돼서 한다. 그리고 전국위원회는 지금 좀 기다려보겠다. 이 얘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결과를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달을 또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지도부가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국위가 3시인데 네. 뭐 대략 3시 한 반까지 좀 기다려보시나요? 네. 시간은 제가 정할 수 없지만 제가 그 뭐 시간 관계없이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오래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2시에 열려서 7시까지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임명제 비대위원장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같이 오래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